일상에도 자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면 좀 대화의 단절도 좀 아무래도 야기되지 그럴 수 않을까.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. 꼭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. 이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 사람은 네.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맞추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. 그리고 이게 사람이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기계는요. 내가 이것을 다루어낼 수 있어요. 쉽게 말하면 나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기분 나쁘면 끄면 되거든요. 기분 그렇죠. 나쁘면 방에서 나가면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. 네. 저 그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. 뭐요? 뭐냐면 집에서 엄마를 부르는데 메시지로 불렀어. 네. 집이 넓은, 넓은 것도 아닌데, 메시지로 나 네. 책가방 뭐 준비해야 되는데. 아, 심지어 물조 이런 것도 해서 보내는 애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정말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.